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음 달 관광 주간을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관광은 가장 핵심 산업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인 유호커를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중국인들이 북적거리는 녹차 박물관. 녹차 잎을 직접 따보고 녹차 생산과 가공, 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인 관광객, 요커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도 벌써 포화 상태에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볼거리, 또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외국 자본 2조 원이 투자되는 복합 리조트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외국인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요호커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쇼핑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면세점과 크루즈 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복합 리조트가 생기면 실내에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주 관광에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최 부총리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될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지금 뉴스 아시아를 돌아다니는 박주연입니다. 모든 크루즈선에서 카지노를 하고 있고 그 카지노 제주도는 오는 2019년 지역 내 총생산 2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친환경 6차 산업과 융복합형 관광산업, 공항만 인프라 확충 등 8대 정책 과제에 15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내 총생산이 25조 원에 이르면 1인당 도민소득이 3,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책 사업까지 포함돼 원희룡 지사가 공약했던 25조 원 달성은 빨라야 2021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 설치된 수십억 원짜리 이 분수대가 고장나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관리비도 많이 들어 철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산지천 분수광장. 과연 지금은 어떨까? 28억 원이나 들여 설치한 분수는 고장이나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해 1년 가까이 고치지 못하고 있고 관리를 맡던 업체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수리비와 관리비 등으로 연간 1억 원이나 들어 제주시는 아예 폐쇄할 방침입니다. 너무 노후돼가지고 매년 보수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돈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산지천 광장에 설치된 칠송로 상가 지도는 훼손됐고, 바로 옆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설치된 동영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천 유래가 적힌 안내판에는 곳곳이 패여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산지천의 유래라든지 이런 거를 구경하고 있는데 전통 있는 시설 같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특히 산지천 광장 곳곳에 쓰레기와 술병까지 나뒹굴고 있어서 관광객과 도민들을 위한 공간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주말에 오늘도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등 대기도 무척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오늘보다 낮 기온은 더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만큼 나가실 땐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11도에서 1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더 올라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꾸준히 오르겠고요. 화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용담 3동 레포츠 공원 인근 해안도로에서 70살 하모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마주오던 소형 관광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7살 최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새벽 4시쯤 이어도 북서쪽 4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일부터 3차례 걸쳐 조기 등 잡어 12톤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의 유통 전문 업체인 백성그룹과 제주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성그룹은 이에 따라 가공식품과 생수, 유제품 등 통관이 쉬운 제품을 시작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등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해 중국 내 61개 백화점과 22개 마트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 항공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공항 항공기 교통량은 하루 평균 41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6대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제주공항 교통량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9.8% 늘어 전국 공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제주공항에 도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이착륙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유입인구가 3년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순유입인구는 1,196명으로 지난 1970년 통계조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의 총인구는 올 1분기에만 3,100명 늘어난 61만 1,000명으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3년 3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